어디냐 지금? 네. 어디냐? 자, 수비에 좀 변화 주고 있고요. 삼성은 어떤 대책을 보일지. 탑에서 이다미 파워패스. 김동욱. 김준일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의 그 신화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 지금 노트에서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예. 포스트를 활용하는 부분 역시 공격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수비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참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포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제프 위디 수비 과정 파울입니다. 김준일 선수의 첫 번째 개인 반칙. 위디 선수 그럼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프 위디의 자유투 일구 깨끗합니다. 자, 이 신화 그 부분도 언제 합류를 할지 그런 분들이 지금 궁금한 요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과정 이번에는 이동엽이 짜냈습니다. 스피드업 이동엽 노록 패스 뒤쪽에서 레이업 빗나갔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블록샷 제프 위디. 자, 그 과정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제프 위디가 이번에도 높이를 과시해봤습니다. 센티미터 제프 위디. 우리 교체가 확정된 데비 윌리엄스보다는 5cm가 큰 신장이 제프 위디고요. 위디가 잡았어요. 레이업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오리온은 지금 이제 공격의 포스트를 이어하는 공격을 좀 해주고 4개의 팀 파울까지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네. 하라고 지금 파울 4개를 줬거든요. 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을 시도하는 서울 삼성 힉스 패스 아웃 김동욱 뜹니다. 석점 시도 인앤 아웃 리바운드 제프 위디. 두 번째 석점 실수를 좀 허용을 했거든요. 한 네. 번은 김동욱 선수, 한 번은 지금 자, 다시 한번 수선을 줬어요. 네, 공을 밑에서 두 점을 올려놓는 제프 위디 이대성의 시도입니다. 네, 이대성 선수 저런 저 2쿼터는 오리온이요 선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좀 대인방으로 수비에 변화를 줬습니다. 네, 삼성의 공격으로 2쿼터 맞게 올랐고요. 석점 빗나갔어요. 장빈국의 첫 번째 석점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격으로 격차를 좁히면서 출발하는 서울 삼성의 2쿼터입니다. 26대 19. 허일영, 이승현 다시 부스터. 지금 수비가 지금 에러 상이 있거든요. 두 번의 펌페이크 위디 쪽으로 자이트 두 개. 믹스 파울입니다. 예,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위디 자이트 일구 들어갑니다. 제프 위디도 이승현의 에이패스가 전달이 됐고요. 이관이 블락샷 제프 위디. 저것이 이겨냅니다. 지금 위디 선수 높이를 볼 수 있는 블락도 나왔고요. 이런 위디가 이제 KBL에서 자신의 수비성이 빠른 공격 시도 무언가 좀 뻑뻑함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유리하다는데 선수들이 지금 신장이 작으면 속공을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위디 잡아냈어요. 두 점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은 장민거 선수 템포를 조절한 허일영 위디를 선택. 김준일이 막하고 있습니다. 패스아웃 석점 시도 이승현 짧았어요. 리바운드 경하 이동엽 속공 전환 잡아냈고 힉스 올라샷 이승현 아무래도 높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을 삼성은 계속 패스 4쿼터에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위디와의 치열한 몸싸움 김준일이 파울 없이 수비에 성공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위디를 투입이 됐고요. 다음 풋샷 득점 이번엔 그렇지. 성공해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시작됩니다. 패턴치 시작거든요. 2W라고요. 네. 이대성 한호빈 제프 위디 쪽으로 김준일 수비 이승현 쪽까지 투입되지 않았고요. 위디가 우직하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높이를 어떻게 이기죠? 예. 다시 한번 이관이 이번엔 석점 길었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힉스 그러나 터너버예요. 석공 전환 이대성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득점 이대성 지금 분위기를 질다 않는데 지금 득점으로 연결을 못 시키네 또. 예. 자, 위디의 속공 전환 패스 계속 가고 있고 득점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김준일 뱅크샷 그대로 걷어냈어요. 넘어서고 있는 고향 우리요. 확실히 오늘은 공세에서 더욱더 정확한 밸런스를 보일 쪽은 고향 우리온이었습니다. 제프 위디 석점 시도 림 통과. 제프 위디가 나리타 끝맛을 마지막 순간 봤습니다. 10초 남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이승현의 블록스에 걸렸습니다. 자, 임동섭의 석점포는 끝까지 터지지 않았던 서울 삼성. 자, 마지막 공격.